있는 거 다. 짜장 라면 있는 거 다 가져왔어. 여섯 개. 섞어도 되나? 섞어도 돼. 오늘 내가 간짜장처럼 만들어 보려고. 자기 이번에 파김치 해놓은 것도 있지 않나? 어. 그거는 먹어야 돼. 없으면 없는 대로. 됐어. 가위, 가위. 맛있다 이거 이번에? 이번이 내가 제일 맛있어. 자와 자찬. 어, 다 썰어놨네? 안 먹어봤지? 넌 안 먹었지? 있는지도 몰랐어 나. 아니 오이김치가 너무 맛있어. 고기버섯이 있었으면 더 색깔이 이뻤을 텐데. 아니 지금 더 이쁜데? 오, 더 색깔이 됐다. 우와. 오! 우와. 많다. 백반짜장 이 정도 돼야지. 또 더 부어. 다 볼까? 어, 어, 다 부어야 돼. 됐어. 와, 맛있겠다. 싹싹. 오, 진짜 짜장 소스 같아. 응. 고춧가루 좀 뿌려도 돼? 응. 이야. 와, 비비자. 비벼, 비벼. 아, 우와. 이거 약간 옛날에
자기 홍대에서 먹었던 대왕짜장 이 정도 되나? 양이? 아 이거보다 훨씬 많지. 이거보다 많아? 뭐. 어? 안 봤나? 실제로? 나는 본 적이 없지 실제로. 어떻게 먹는 거야 그거? 와. 또 엄청 빨리 먹어야 되잖아. 10분인가 먹어야 되잖아. 15분인가? 야. 아 트러플 향 나지? 와 트러플 향이구나 이게.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진짜 짜장면 같다. 와. 오 어디가? 먹을까 한번? 우선은 오리지널로 한번 먹어야겠다. 나도. 겁나 촉촉하다. 면 잘 삶았네. 아 새우 향이. 오. 잘 만들지. 진짜 맛있는데? 예. 야 내가 먹은 짜장면 하면서 최고다. 오. 진짜 맛있어. 새우 새우. 맛있다. 달달하면서. 나 진짜 맛있어. 와, 나 파김치랑 먹을래. 아, 이렇게 파김치 쫙 싸서 파김치. 내가 담근 거 한번 먹어봐. 알싸한 게 맛있어 앞에. 저 짜장면 대박이다. 야 진짜 맛있어. 그 찬밥 됐어. 아니야. 일단 짜장면 더 먹어야 돼. 야 진짜 1도 짜장라면 맛 같지 않아. 와 이제 탕수육 먹어보자. 오, 완전 옛날 탕수육 같아. 케첩으로 했어. 오 좋아 좋아. 오 케첩 먹는 거 맛있다. 요즘은 어디 가면 되게 꾸덕꾸덕하게 있잖아. 난 묽은 소스가 좋은데. 옛날 스타일. 옛날 스타일이라고 하면 내가 뭐 옛날 돼. 스타일. 열매 하나도 안 뿌렸어.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오 오이랑 잘 어울리네. 오이랑 너무 좋아. 요새 우리가 짜장면이 얼마나 고팠는데. 야 그거 어떻게 간을 이렇게 잘했지? 야 너무 맛있네. 물량 딱 알맞게 줘요. 야 새우 소스도 엄청 촉촉하고. 오빠가 짜장면 맛있다고 온 거 오랜만에. 맛있다. 왜? 맛있다. 라면 소스를 만들었다고 생각이 1도 안 들어. 아 진짜? 응. 아. 와. 웃긴 건 그릇까지 파는 것 같아. 와. 야, 짜장라면 좀 더 사다 놔야겠다. 그지?
면도 안 불었어. 너무 맛있어. 양파까지 맛있어. 뭐야? 그렇게? 너무 맛있다. 해산물 많이 들으니까 맛있다. 이게 삼선 짜장인가? 응. 와우. 우리 전국민 세뇌를 당했어. 네. 주말에는 짜파게티 이걸로 때문에 주말 되면 은근히 생각나니까. 오이김치랑 잘 어울리네. 난 이게 더 맛있어. 아니 짜장면에 오이가 들어가니까. 맛있다. 맛있게 촉촉하다. 응. 아, 난 간짜장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근데 요즘은 응. 짜장에 이 파김치가 유행이잖아. 한참 됐잖아. 왜? 근데 왜 아직까지도 중국집에서 파김치를 파는 데가 없을까? 맞네. 그렇죠. 어, 되게 신선하다. 생각도 못 해봤어. 응. 은근히 중독도 오니까. 아우. 아우. 이 케첩 향 너무 좋아. 새우. 와. 여기 있는데 자꾸 이걸. 그 있잖아. 응. 교수형 밑에 계란 갈아 오는 애들. 아, 어? 자기는 급식 쓰더라 모르는구나. 뭐야? 급식 쓰는 나이로 밝히는 겁니까? 아니야, 우리도 급식 있었어. 우유 급식. 너무 맛있어. 양파 집어 먹어봐. 양파 엄청 맛있어. 아, 난 돼지고기 있는 것보다 해산물 넣어도 훨씬 맛있다. 감칠맛 나고 맛있네. 와, 오늘 진짜 맛있다. 아, 진짜. 역대 촬영한 거 중에 제일 맛있게 먹은 것 같아. 아, 밥이 먹는 게 너무 맛있다. 이게 너무 맛있어서 이것만 먹다 보니까 탕수육만 남아있어. 아. 뭐 이번에 오이김치 괜찮게 된 건데. 맛있으니까. 얼마 많이 남았는데? 아, 소스 먹으라는 거지? 응, 숟갈로 퍼먹어.
햇반도 없지. 살짝 아쉽게 먹어야 다음에도 맛있게 먹어. 와, 진짜 다 먹었네. 야, 씨, 탕수육을 며칠 하겠다, 씨.